프레님께서 혹시 눈도 안 보이셨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못하겠어요. 아, 진짜 안 보일 거 한 개도 안 들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화성입니다. 한층 더 늙고 굳은 모습으로. 여기 보고 이제 이렇게 앉아요. 네. 자기소개요? 네. 아, 저는 여기 아 틀어서 좀 틀어. 이렇게요? 네. 아, 이렇게. 아, 저는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는 19학번 피아노과 김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의상은 무슨 컨셉인가요? 저요? 오늘은 양말은 곰돌이 양말을 신었고요. 오늘 또 어연히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내년이 베토벤 250주년인 거 아시나요? 아니죠? 네. 알죠. 이제 내년은 이제 베토벤의 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약간 그걸 상기하기 위해서 베토벤 컨텐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합창하나요? 베토벤 곡 설명해주고 연주해주세요. 설명이요? 설명을 하자면 베토벤의 곡 중에 제일 유명한 곡 있잖아요. 그 자동차에서도 항상 후진할 때 나오고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사실 엘리제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엘리제를 위하여는 잘 알아서 많이 위하셨다는 건 알 것 같아요. 적어보겠습니다. 베토벤 소나타 몇 개지? 32개 중에 18번째 곡을 할 건데 그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악장을 하렴. 저가 칠 곡은 베토벤 소나타 28번의 2악장입니다. 아, 저는 오늘 베토벤 소나타 7번 1악장을 아, 다시 쳐도 될까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그 뭐지? 처음 하면 괜히 떨려. 아니 괜찮아. 이거 안 나가죠? 예, 당연히 안 나. 다 편집돼. 그래. Don't worry about it. 일단 이것만 치고 집에 보낼 것 같진 않아서. 네, 사실 오늘은 베토벤이 귀가 잘 안 들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귀가 안 들리는 채로 한번 피아노를 치는 걸 체험해 볼 겁니다. 네, 뭐라고요? 그럼 귀 막고 해요? 네. 이미 안 좋은 거. 이리 오십시오. 최신형 헤드셋과 최신형 귀막이. 최신형 귀막이. 최신형이요. 겪은 적이 없어서. 아, 진짜 안 들리네? 우와. 혹시 말해볼래? 소감이 어떤가요? 뭐? 소감이 어떤가요? 네, 안 들리는 걸로. 치면 되나요? 소감이 어떤가요? 진짜 안 들리는데. 쳐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한번 착용해 보니까 어떤가요? 제가 치는 게 안 들려서 좋네요. 해요? 네. 아, 다시 할게요. 못하겠어요. 내가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방송 유튜브 가게. 오. 찌면 됩니다. 해요? 네. 배트맨님께서 혹시 눈도 안 보이셨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혹시 바 조용한 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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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어색해요? 어사 아니에요. 어. 알아서 착용하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네, 한번 쳐주세요. 와. 근데 무슨, 뭐가 무슨 힘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본 이전 아, 진짜 안 보이고 한 개도 안 들려요. 맞을 수가 없잖아. 그치? 아, 진짜 안 보이고 한 개도 안 들려요. 할까요? 처음 어디지? 벗어도 되나요? 벗어주세요. 어떤가요? 아, 진짜 답답해요. 후기 어떤가요? 저 귀 아직도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단 베토벤이 너무
위대하신 작곡가인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작곡을 한 베토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연습을 많이 했던 곡이어서 귀 마를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눈까지 가리니까 도약 같은 건 못하겠네요. 어려워요. 베토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했지 않을까요? 귀가 잘 들렸을 때는 음악적으로 표현하기가 쉬웠는데 안 들리니까 너무 답답해서 베토벤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박이네요. 정말 위대한 베토벤에게 찬사를 한번 보냅니다. 체험을 해봤는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힌 상태에서 이걸 하니까 좀 몸에 익은 게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더 어릴 때부터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익히는 것도 힘들 것 같고 너무 쉬운 걸 쳐가지고 제 뒤에 또 더 어려운 거 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베토벤님의 곡들이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곡들 많잖아요. 뒷순서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토막 상식을 전해드리자면 고전시대에서 낭만시대로 옮겨가는 분이 베토벤님이셔서 아마 고전시대가 끝나고 낭만시대가 시작하는 거를 구적으로는 베토벤님의 사망연도 잡는 것 같아요. 역시 화성! 학교를 대학교에서 수천만 원을 들였는데 이거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